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서울스토어 패션 뷰티 택배 언박싱을 준비했는데요. 네, 서울스토어에서 친구 할인 코드 제리마이즈 넣으시면 전품 뭐 5% 할인 되는 거 아시죠? 패션 제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옷들이 있거든요. 택배가 너무 높아가지고 조심해야 돼. 이거는 옷이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양말이 5개 묶음인데 뭐 올라오는 까만색 양말을 저는 좋아해가지고 5개 묶음으로 시켜봤습니다. 좋다 이거 양말. 되게 쫀쫀해요 완전. 그리고 면도 너무 얇은 거는 한 번 신으면 좀 망가지더라고 양말이. 근데 얘는 완전 쫀쫀하고 좀 탄탄한 면이어가지고 오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그 다음은 이거. 이거는 짠! 오! 파타고니아 티셔츠입니다. 좋다. 저는 파타고니아 이 뒤에 이 무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뭔가 막 자연과 어울리는 그런 느낌?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파타고니아 제품 하나 갖고 싶었는데 봄 되니까 이런 티셔츠 입을 일 많잖아요. 집 앞에 막 나가야 될 때 항상 보면은 쭉 티를 많이 입게 되더라고요. 밑단은 그냥 이렇게 딱 된 거고 소매 부분에는 여기 밴딩 처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이즈가 S 사이즈. 저는 너무 크게 입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거의 웬만하면 저는 그냥 제일 작은 거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S 사이즈입니다. 왜냐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 같이 입는 거라가지고 S 같은 걸 해도 그렇게 작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얘도 보면은 되게 낭낭해 보이죠? 그래서 이거 티셔츠입니다. 파타고니아 티셔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뒤에만 이렇게 딱 포인트 돼가지고 예쁘죠? 요거는 프랑켄 모노라고 쓰여있네요. 요런 바지예요. 제가 뭔가 요런 기장에 요런 바지 있잖아요. 뭔가 물놀이 가서 티셔츠 입을 법한 바지? 요런 게 없어요. 그래갖고 요런 것도 하나 있으면은 여름에 집 앞에 슈퍼 갈 때?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갖고 이걸 골라봤어요. 여기 보면 프랑켄 모노 자수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보면은 저지예요, 저지. 그래가지고 진짜 스포티한 느낌? 네,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예요. 또 뭐가 있냐? 아! 짜잔! 이거는 트레셔 티셔츠입니다. 제가 원래 티셔츠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티셔츠가 되게 좋아졌어요. 이것도 S 사이즈. 근데 얘는 팔이 조금 짧은 느낌이다. 저 팔이 좀 긴 걸 좀 좋아하는데 얘도 S 사이즈. 요 로고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검정색에 프린팅이 된 트레셔 티셔츠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딱 하나만 입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건 뭐지? 이것도 티셔츠. 잘 모르는 브랜드인데 이 옷이 마음에 들어서 골라봤거든요. 브랜드가 러닝하이라는 브랜드예요. 이것도 이렇게 쭉티인데요. 연보라색이고 이게 팔에 보면은 러닝하이라고 쓰인 이런 로고 같은 애들이 쫑쫑쫑쫑 있는 거예요. 일단 이게 되게 특이하고 이렇게 소매에는 밴딩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아기 천사 같은 애들이 있고 컬러풀 데이스라고 이렇게 있는 이게 약간 취향 저격당했어요. 요 그림이. 이런 프린팅들이 귀여워가지고 한번 골라봤습니다. 얘도 뒤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오! 요거를 한번 열어볼까요?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TOU 제품이에요. 저는 여기 액세서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뭐가 이렇게 많지? 일단 증정 상품이 두 개가 왔어요. 진주 귀걸이. 요게 이어커프예요. 이게 은이라서 잘 벌어지네요. 위에다가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근데 지금 꽉 이렇게 눌러놔도 왠지 아슬아슬한데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거는 세 개가 세트. 되게 귀엽죠? 얘는 진주처럼 약간 하얀 그런 제품이고 얘는 금색 그리고 얘는 하나씩 섞인. 그래서 이렇게 이건 여기다가 해볼게요. 오잉? 끼다가 다 빠졌어요. 잘 안 구부려져요. 일단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쁘긴 하다. 보자마자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아쉽네요. 다음으로는 요거 볼까요? 뭐 희한한 게 생겼죠? 나는 택배가 이렇게 오는 건 처음 봤어요. 이 상태로 오더라고요. 요 뒤에 운송증 붙어있고 로라로라 그 브랜드 이미지가 되게 막 소녀스럽고 러블리한 무드잖아요. 그래서 봉지도 핑크색으로 오는데 너무 독특하고 이뻤어요. 이건 뭐냐면 사실 제가 이거는 이미 입어가지고 이렇게 찢어있습니다. 바로 래쉬가드예요. 제가 래쉬가드 원래 하나도 없었거든요. 최근에 제가 스파를 갔다 왔어요. 추우니까 수영복 입으면 너무 추울 것 같은 거예요. 래쉬가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귀여운 거를 골라봤습니다. 핑크 색깔 체크 이렇게 프린팅이 들어가고 또 뒤에는 이렇게 리본을 묶는 거예요. 뒤에다 리본을 딱 묶어주면 너무 귀엽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따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하의까지 똑같은 무늬 된 걸로 두 개를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너무 귀엽죠? 여기 밑에 이렇게 프릴이 달려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뒤에는 하늘색으로 로라로라 되어 있고 제가 스파를 들어가면서 내 래쉬가드보다 예쁜 래쉬가드는 없을 거다 여기에 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내 취향이 너무 아동틱한 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귀엽잖아요. 사랑스럽고 S로 했는데 꽉 껴가지고 조금 깝깝했어요. 근데 너무 귀엽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거 뭐지? 오! 트레셔 모자입니다. 근데 이거 머리통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그 느낌이 아니다. 이렇게 이거 납작하네 되게. 뒤에 조절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막 좀 꾸긴 다음에 모자가 이렇게 딱 동그랗게 되는 거 좋아하는데 얘는 살짝 이렇게 네모같이 되잖아요. 좀 이 부분이 좀 튀어나와서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보면 예쁜데 맞죠? 아, 이 로고를 좋아해서 한번 골라봤는데 그래도 캐주얼하게 쓰기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앞으로 써봐야겠어요, 이거는. 자, 다음은 요거 테이프에 써있죠? 키르시. 키르시에서 되게 재밌는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뭐냐면 바로 귀여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유행했던 곱창끈 되게 부드럽다. 이건 이런 레오파드 프린팅에다가 이 체리가 딱 있어요. 이거는 그냥 검정색에 체리가 뚝 있는 거. 그 두 개 중에 고민을 하다가 얘는 그냥 뭔가 무난해서 이쁘고 얘는 되게 화려해서 이쁘고 고민되는 거예요. 하나를 뭘 고르지 하다가 그냥 두 개를 골라버렸습니다. 포인트로 뭔가 이렇게 머리 끝에다가 포니테일 같은 거 할 때 해주면은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체리들이 뚱뚱 있는 곱창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와! 오! 완전 예뻐 포장지. 짠! 로보로보의 트렌치 코트인데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제품입니다. 일단 앞에만 보면 그냥 일반 트렌치처럼 생겼죠. 근데 뒷판은 이런 형광 오렌지색이 들어간 체크로 되어 있습니다. 더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열어보면 안쪽에 이런 끈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를 여기 허리 옆에 보면 이쪽에 단추가 작은 게 있어요. 끼워가지고 형광 색깔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이런 트렌치 코트예요. 정말 특이하죠? 그래서 이 소매 단 안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네온 컬러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소매가 좀 길어요. 자기 길이에 맞게 접어서 입으면 또 여기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되게 독특한 트렌치 코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큰 박스가 있는데 여기 사뿐이라고 쓰여있죠? 박스가 안에 또 들어있네. 자체 제작한 박스로 되게 탄탄한 재질의 박스네요. 박스가 되게 예쁘다. 오! 스틸레토 슬링백이에요. 예쁘죠? 제가 이런 뾰초코에 요즘 완전 빠져있어가지고 제가 검정색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또 베이지색은 베이지색의 그 이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이게 아마 굽이 9cm인가? 그럴 거예요. 4cm랑 9cm 중에 고를 수가 있는데 아 저도 좀 고민을 했어요. 아무래도 낮은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근데 이 9cm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걸 골랐거든요? 근데 사이즈를 225로 했는데 좀 작은 것 같다. 아니 제가 발 사이즈가 진짜 애매해요. 225를 시켜서 맞을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고 이래가지고 발 양쪽 사이즈도 되게 다르거든요. 작으면 안 되는데. 뒤에 끈을 조절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신발은 너무 예쁘다. 완전 이게 가격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질이 좋아 보여요. 여기가 사뿐이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다음 신발은 네, 이것도 이런 베이지
색깔의 신발입니다. 제가 봄이라 그런지 베이지 색깔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얘도 슬링백이고 얘는 이렇게 굽이 좀 두꺼운 제품이에요. 이거 사진으로 봤는데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얘는 225 괜찮은데 얘는 앞에가 좁잖아요, 발볼이. 제 발볼이 이렇게 좁은 편이 아니라서 그래서 얘가 좀 더 작은 느낌인 것 같아요. 얘는 딱 좋거든요. 얘는 완전 편할 것 같아요. 예쁘고 원피스 같은 거랑 신어주기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앞에 것도 그런데 요 인조가죽? 요게 되게 튼튼해 보여요. 막 싸구려 같지가 않고. 그리고 막 저는 이런 디테일, 이 구두 색에 맞춰서 이 밑창도 색깔 똑같이 해준 이런 느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신발은 뭐더라? 기억이 안 나요. 아, 얘도 베이지 색이야. 되게 편해 보이죠, 딱 봐도. 그리고 이렇게 심플해가지고 뭐 진짜 청바지 같은 거나 아무데나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230으로 시켰어요. 어라, 이것도 완전 딱 맞네, 또 230인데. 근데 너무 예쁘다. 신으니까 더 예쁜데요? 그리고 발등을 거의 반 정도를 감싸주니까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자, 패션템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뷰티템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먼저 번쩍번쩍한 이거를 열어볼게요. 여기에 슈퍼페이스라고 쓰여 있고요. 스타더스트 홀로그래픽 섀도우. 제가 이거를 예전에 하나 보여드렸었어요. 그때 오로라 색깔을 보여드렸었는데 그걸로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어갖고 다른 색깔도 가지고 싶더라고요. 마스 컬러입니다. 펄 섀도우를 좀 발랐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펄이 너무 예뻐요. 이런 브라운 톤의 펄. 이 애교살을 올리니까 완전 자연스럽고 예쁘죠? 제가 원래 쓰던 오로라 제품은 이거거든요? 좀 다르죠? 얘는 뭐 색이 거의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하죠? 오팔펄이라고 해야 되나? 다양한 빛깔이 나는 이런 거의 투명한데 번쩍번쩍이는 이 스파클만 있는 이런 펄이에요. 저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요즘에 눈 밑에 콕콕콕 이렇게 찍어주는 용으로 사용하거든요? 지금 너무 뭉치게 발라졌는데 이런 식으로 콕콕콕콕 찍어서 사용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어플리케이터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그리고 다음은 여기 문샷 박스가 있는데 YG로가 있네요? 신기하다. 마이크로 세팅핏 쿠션. 요거는 브로우 마스카라. 일단 요거 쿠션을 한번 열어볼까요? 오, 케이스가 멋지다. 오로라빛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오, 퍼프가 모양이 특이해요. 여기 위에가 좀 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쪽을 좀 지우고. 와, 대박. 대박이죠, 여러분. 저 제가 요 최근에 쓰기 시작한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서울스토어에서 팔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건 마루빌츠 캐모플라지 크림인데 이건 원래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와, 저는 진짜 이걸 쓰고 내가 지금까지 썼던 컨실러는 컨실러가 아니구나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렇게 단지형인데 조그만 통인데도 이 용량은 사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딱딱한 제형이에요. 근데 진짜 커버력이 진짜 대박입니다. 저는 이런 거를 처음 봤어요. 이거 보세요. 싹 사라졌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톡톡톡 올리고 여기 위에 파데 깔면 돼요. 그래서 화장이 너무 쉬워졌어요. 진짜 이거 컨실러 커버 잘 되는 제품 찾는 분들은 이거 진짜 강추. 이거 색깔은 3번이에요, 저는. 커버력을 보기 위해서 이것도 그냥 지워버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샷 쿠션을 이쪽에 한번 발라볼게요. 이 쿠션을 꾹 누르면 이렇게 찍혔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게 색깔이 101번인데 저한테는 너무 밝네요. 되게 커버력이 별로 안 좋은데요? 되게 촉촉하고 뭔가 얇게 잘 발리는 느낌? 피부 좋으신 분들이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촉촉해가지고 광 보이세요, 여러분? 광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쪽은 저 롬앤 파데 깔고 파우더 깔고 블러셔 한 거라서 이제 광이 없는데 파우더를 쳐가지고 얘는 광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런 다크서클 커버 같은 거는 되게 좀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얇게 지우고 컨실러로 잡티를 먼저 가린 다음에 이거 근데 피부 표현 진짜 장난 아니에요. 막 무슨 약간 유리알 광택처럼
반짝반짝하게 해줘요, 피부를. 완전 투명해 보여, 피부가. 저는 이거를 아마 하이라이터 같이 쓰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제품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도 쿠션인데 라파레트 아시죠? 그 가방 나오는 브랜드, 이렇게 말그림 있는? 거기도 이렇게 화장품도 나오더라고요. 쿠션 두 개인데 오, 완전 예술인데, 예술? 그리고 얘는 이런 말그림. 뭘 열어보지? 이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얘 퍼프 이렇게 빨간색이에요. 어, 그리고 그 문샷이랑 퍼프 모양이 똑같네요? 요즘 이렇게 나오는 게 유행인가봐요? 제 피부가 또 뒤집어져가지고 피부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또 이거를 발라볼게요. 아, 이거는 좀 두껍게 돼요, 화장이. 그리고 막 찍혀, 이렇게. 별로인 것 같아요. 커버력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문샷은 되게 투명하게 유리알처럼 해주는 느낌이면은 얘는 그러니까 유분기가 되게 드글드글한 느낌?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짜잔! 요 제품인데요, 요것도 라파레트에서 나온, 요거는 워터팩 클렌즈? 그리고 이거 두 개는 하이드라 페이셜 수딩제. 얼굴을 닦아내는 제품인데 이게 되게 세정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클렌징 바가 있습니다. 젤리젤리 케일 제품이거든요. 케일 추출물이 함유돼 젤리 클렌저. 일단 케이스가 되게 특이해요. 여기 안에 뭐 푸딩 같은 거 들어있을 것 같은. 와, 진짜 신기하다. 이런 클렌징 제품은 처음 봐요. 이렇게 색깔이 예쁘진 않아요. 냄새는 되게 좋은데 이런 제품이에요. 이거를 제가 지금 손이 더러워서 이걸로 대충 발라볼게요. 요게 마사지 효과도 있어갖고 한 1분 정도 이렇게 얼굴에 얹어놓고 있다 씻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눈만 빼고 화장을 다 그냥 지워볼게요. 여기서 하다가 화장 풀릴 것 같으니까 저를 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있다가 물을 묻히면 거품이 막 생긴대요. 제가 지금 싱크대에서 그냥 씻으려고 하는데 물을 묻혀볼게요. 오, 거품이 진짜 잘 나요. 갑자기 만신창이가 됐어. 어우, 힘들어. 눈만 지우고 세수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그냥 눈 여기 빼고 다 지워봤거든요? 근데 그냥 다 입술까지 지워줬어요. 세정력이 진짜 좋다. 좀 약간 되게 뽀드득뽀드득하게 씻기는 그런 클렌저네요. 그 지금 저 좀 땡기거든요? 그리고 이걸 할 때 저는 얼굴 좀 따갑더라고요. 왜 그러지? 피부가 안 좋아서 그런가? 우와! 통이 너무 귀여워. 완전 형광 노란색. 우와! 대박! 곤약 젤리 있죠, 요즘에? 완전 그거처럼 생겼어요. 일단 좀 세제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되는 제품. 아니 왜 얼굴이 이렇게 따갑지? 아까 전에 문샷 쿠션만 소개하고 브로우 카라를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이거 궁금했던 제품인데 그래서 지금 좀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눈썹을 살짝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대충 이렇게 그리고 브로우 쉐이퍼 마스카라. 이거는 오렌지 브라운 컬러를 골랐어요. 제일 이게 밝은 것 같아서. 오, 귀여워. 되게 조그맣습니다. 근데 엄청 밝은 색은 아니고 밝은 갈색이네요. 근데 색깔 자체는 예쁜 것 같아요. 얼굴은 난리 나고 눈썹은 이렇게 짝짝인 채로. 그냥 다음 거 열게요. 아, 여기 보면 라벨형 화장품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되게 신기한 제품이 많아가지고 먼저 요거. 되게 신기해요. 이게 라벨형 쇼킹 클리닉 샴푸바. 비누인데 이렇게 샴푸래요, 이게. 두피 고민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후기 남긴 거 보니까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딱히 두피 고민이 막 있진 않은데 그래도 그런 화학물질? 화장품 같은 거를 가장 잘 흡수하는 데가 두피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피는 더 신경 써서 좀 좋은 성분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성분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골라봤어요. 오,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향기가 엄청 시원한 향기가 나요. 그리고 요거. 이거는 라벨형 쇼킹 솝 카밍 버전 호랑이 비누. 어느 순간 갑자기 등 전체에 등드름이 쫙 생긴 거예요. 진짜 왜 그런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거든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등드름 같은 거에 되게 좋대요. 그리고 여드름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좀 몸에도 쓰고 하려고 요거를 골라봤어요. 그리고 다음 요거는 라벨형 쇼킹 효과 레시피 스파 티트리 버전. 제가 지금 피부가 진짜 난리잖아요. 제가 요즘 되게 스트레스가 심해요, 피부 때문에. 그래서 피부에 되게 관심도 많아지고. 이거는 이제 스팟 제품인데 보면 생각보다 되게 묵다. 원래 스팟크림 하면 되게 꾸덕꾸덕한데 얘는 무슨 진짜 크림 같네요? 더 써봐야 효과를 아는 거니까 제가 더 써볼게요. 그리고 또 다음 제품은 이름이 웃겨. 피부야 진정해 약초팩.
예민해진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주는 워시오프 팩이래요. 녹차 병풀 티트리. 이게 다 여드름이 좋다고 하는 식물들이잖아요. 이렇게 생겼고요. 열어보면 와우. 오, 얘는 아까 케일 그 클렌저 했을 때는 닫자마자 되게 확 따가웠거든요? 근데 얘는 자극이 하나도 없어요. 식물? 잎을 갈아서 이렇게 다 넣어버렸나봐요. 향은 그 녹차잎 있죠? 녹차잎. 그 향 나요. 자, 이 상태로 다음 거 갈게요. 초췌해지고 있어. 다음 거는 요즘 아주 인기가 많은 재료? 오. 라임 프롬 머그워트 에센스. 그 인블리 인진수 되게 요즘에 완전 핫하잖아요. 그거의 좀 저렴이 버전으로 요게 많이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수기 하도 좋다고 하니까 진정에 저도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한번 써보려고 해요. 오, 100% 쑥 추출물. 진짜 쑥밖에 안 들어있는 건가? 병이 너무 예뻐요. 쑥색. 그리고 요 통도 유리예요, 유리. 뭔가 식물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향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이것도 자극 없고 이거는 왠지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꾸준히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메디힐이랑 BTS랑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마스크 팩인데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저는 이렇게 수분 케어 되는 제품으로 골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 이거는 티트리 이렇게 다섯 장씩 들어있네요. 이거는 뭐지? 사진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BTS 팬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 한 분 드릴까요? 혹시 BTS 팬분 계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 분께 이거 사진 보내드릴게요. 티트리를 한번 붙여볼게요. 시트가 되게 부드럽다. 어, 시원해. 피부 진정 좀 시켜야겠어요. 오, 밀착이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양한 패션 제품들하고 이렇게 스킨케어 제품들까지 열정적으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 말고도 전 제품 5% 할인 받으시려면 친구 할인 코드 제리마이즈 넣으시면 바로 할인됩니다. 저는 지금 바로 떼면 아까우니까 붙이고 있다가 뗄게요. 재밌게 보였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미세먼지 조심하세요.